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41회 식간12제 12주와 4주 8자란 12제 8쾌에서 12제의 배열이 시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음과 양의 태극이 바로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금성과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위는 12지신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자암산 봉수, 경상도 김해 도호부의 봉수에 남쪽으로 분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밀양부 남산에 응한다. 자 땅에 있는 바위산이 자암산입니다. 김해 금주는 금강산 지역으로 이를 특징하면 금강산 북부에 지우고 오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음양의 중심부에서 정북 방향입니다. 축, 축천, 전라도 남원의 선천에 축은 축으로도 쓴다. 부의 동북방에 시냇물이 들이침으로 마을을 설치할 때 술자의 말을 쫓아서 쇠로선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도록 하였다. 축당에 있는 하천이 축천입니다. 전라도 남원은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의 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인, 인석진원, 경기도 강화의 학교에 인석진원이 있습니다. 인 땅에 있는 돌이 인석이고 포구가 인석진입니다. 경기도 강화는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인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음양의 중심에서 동북 방향입니다. 묘, 묘산도, 전라도 순천의 산천에 묘산도가 등장합니다. 묘 땅에 있는 산이 묘산입니다. 전라도 순천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명입니다. 음양의 중심에서 동쪽 방향입니다. 진, 진교, 경상도 곤양의 교령에 군서쪽 18리 지점에 있다. 진 땅에 있는 다리가 진교입니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 철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은 경주의 지명입니다. 4. 사성산, 충청도 홍주목의 본주 동쪽 4리 지점에 있다. 사 땅에 있는 성이 사성입니다. 충청도 홍주는 천왕님이 계셨던 안주 경주의 남양이라고 했습니다. 5. 지리지에는 없습니다. 미, 미곡현, 충청도 회인현은 본래 미곡현이다. 미 땅에 있는 계곡이 미곡입니다. 충청도 회인현은 관중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음양의 중심에서 서남 방향입니다. 신, 신석산 봉수, 경상도 안동의 봉수에 부의 남쪽 26리에 있으며 동쪽으로 임하연 약산의 봉호에 호응하고 서로 남산에 호응한다. 신 땅에 있는 돌산이 신석산입니다. 임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이며 약산은 관중의 제왕의 성이 있었던 초롱성의 영변이며 남산은 금강산입니다. 관중에 흐른 한강에서 금강산 지역의 지명입니다. 음양의 중심에서 서쪽 방향입니다. 유, 지리지에는 없습니다. 술, 술처교, 전라도 구례의 교량에 북쪽 1위에 있다. 술당에 있는 초교가 술처교입니다. 전라도 구례의 군명 봉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음양의 중심에서 서쪽 방향에 있었습니다. 해, 해안소, 강원도 양구의 고적에 예전에는 춘천부에 예속되어 있었다. 해 땅이 해안입니다. 양구는 양주인 관중의 입구이며 춘천은 천왕님이 계셨던 안주 경주로 이곳 관중과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중간 지역입니다. 음양의 중심에서 서북 방향입니다. 자, 상기와 같이 12지의 지명들을 신증 동궁 여지스남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지의 지명들을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8쾌에 나오는 12지신 방위가 상기와 같이 천주와 천왕님이 계셨던 곳에 음양을 중심으로 신기하게도 상기와 같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음양 오행 8쾌의 원리가 천주와 천왕님이 계셨던 음양의 중심 천을 중심으로 한 사방에 지리적인 역학관계를 서술했던 것입니다. 음양 오행과 식간 12지가 이렇듯 천왕님과 천주가 있었던 천원 천안 지방을 기원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양오행과 관련된 상색, 상극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아리안엑스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고. 그러면 아리안엑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양오행과 식간12지의 생성원리와 이치를 규명한 사람이 아리안엑스라고.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규명하고 밝힌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목이 금을 친다고 합니다. 즉 서로 나쁘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동쪽의 청을 나무 목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의 근거가 되는 지역이 청주로, 청주는 금인 금강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즉 목의 기반 지역이 금입니다. 또한 화가 금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가 금을 쳐야, 즉 화가 금을 녹여야 새로운 제품과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을 설명할 때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편협된 관계보다는 현대화된 감각이 필요합니다.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했습니다. 역학의 특징은 역학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 역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역학을 보는 누구나의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역학이 아닌 운명론입니다. 역학은 운명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역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 사주명리 또는 사주팔자 혹은 팔자명리는 사람이 태어난 시점에 연월일시 간지에 대해 탐구하여 타고난 운명을 살피거나 또는 이에 근거하여 자연의 이치를 알아보는 학문을 말한다. 무속인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운과 명을 논하는 것과는 달리 학문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인생의 선천적 운명을 논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운명학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학문인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명식이다. 학문적으로 볼 때 감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주팔자의 뜻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여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네 개의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역하면 통상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과 명을 말하기도 한다. 태어난 시점에 각각 연월일시가 존재하는데 이때 천간과 지지가 조합을 이루어 하늘과 땅의 하나의 기둥을 이루게 되며 이를 각각 년주, 월주, 일주, 시주라 하고 운명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라 하여 사주라 부른다. 또한 사주가 구성하고 있는 글자의 수가 모두 8개이기에 팔자라 부르게 되었다. 이 두 개를 조합하여 사주팔자라 부르고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살피는 기초로 삼고 있다. 사주팔자란 용어는 같은 뜻을 가진 사주와 팔자라는 단어가 의미 중첩되어 구성된 말이다. 사주팔자의 기본 틀을 기초로 하여 대운의 흐름을 살펴서 타고난 선천적 운명과 후천적 운을 알기 위해 탐구하는 학문을 명리학 또는 추명학 등으로 부르며 타고난 사주팔자의 기본 구조는 만세력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무료 만세력이 있으므로 쉽게 알 수 있다. 사주 네 기둥의 명식을 뽑을 때 년과 월의 변화는 24절기가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는데 학문마다 그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일과 시의 경우에는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으로 나누고 이것에 따라 야자시와 조자시 등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므로 다소 복잡성이 있다. 쌍둥이의 사주의 경우에 만세력을 기초로 하여 뽑은 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생의 사주는 별도로 산출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사주팔자 원국의 시간만 다르게 하여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시간을 그대로 쓰고 그 동생의 경우 태어난 시간에 다음 시간을 쓰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위키백과와 기존의 역학계에서는 사주와 팔자를 보는 명리학을 명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음양오행과 식간12지의 생성원리를 규명한 아리안엑스는 명리학을 명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물주의 피조물인 인간들의 불확실성과 불분명한 삶의 예측과 방비를 위해
규명한 음행, 오행과 식관, 십이지 등의 이치를 밝게 규명하기 위한 학문이 명리학입니다.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음양, 오행과 식관, 십이지의 이치에 적용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주와 팔자를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즉, 역을 대입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특정화시킨 작업이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는 역을 적용시키기 위해 특정화시킨 작업이지 그 사람의 선천적 운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한자 하나의 글자만 명에서 명으로 바꾸었는데도 이렇듯 해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황제가 될 인물과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운명을 타고났을까요? 아니면 모든 왕조의 황제들은 모두 죽었을 때 황제의 명승 지지에 묻혔는데 왜 어떤 왕조는 또는 어떤 왕은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설명하거나 규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듯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명리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과 명을 점주해준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는 주체가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의 운과 명을 점주해준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운과 명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가 타고나게 해주었다는 것일까요? 이 사주팔자를 만든 사람들은 인간 삶의 불확실성과 불분명한 상황들을 역학관계를 대비하기 위해 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과 명을 어떻게 알아서 식간십이지와 사주팔자를 만들었을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개인들을 역학이라는 판단의 틀 속에 적용시키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주팔자라는 규정된 틀 속에서 어떠한 역평가의 대상인 개인의 미래에 대한 풍만한 예측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역학을 보는 분들의 능력과 실력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중국사 25사의 모든 왕조들은 무덤을 잘못 서서 과연 왕조가 망했을까요? 중국사 25사 모든 왕조 왕들의 무덤은 황제의 지지 또는 천하 명승 지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망했을까요? 이것은 무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망한 왕 또는 왕조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주 명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타인의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주팔자의 핵심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화를 예측해서 방비할 수 있게 해주거나 또는 앞으로 일어날 좋은 기운을 주지시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의 주체는 그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몫입니다. 나의 운명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운명 행위의 주체인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 결정을 예측하고 도와주는 방편으로서의 활동이 바로 역학입니다. 타고난 운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고날 운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손과 행동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역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밝히는 학문이 바로 명리학입니다.